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감행할 당시만 해도 서방의 정보당국은 개전 후 일주일 정도면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대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현지의 저항이 예상보다 심해 러시아가 퇴각하고 푸틴이 몰락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비밀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FSB는 KGB의 후신으로 러시아 반부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권활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츠키는 FSB 내부 고발자가 보내왔다는 2000쪽 분량의 보고서와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 크리스토 그루제프는 FSB 현직 직원 2명에게서 해당 문건이 FSB에서 유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답변까지 받아 그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러시아를 지지했던 중국도 사태가 장기화되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한국 전쟁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로 러시아가 왕따 신세로 전락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마냥 응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서방의 제재 위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이미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내성을 키워왔으며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가 넘어 러시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며 자신들은 더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생각은 오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루블화는 이미 휴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국민의 경제적 동요 또한 심각합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제재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성이 낮아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며 엄청난 무역 흑자 또한 미국에서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방 세계에 대한 첨단 부품이나 장비 의존도 또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이제 겨우 개도국에 진입한 중국 경제는 그대로 파멸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러시아를 하루하루 옥죄며 항복선언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G7과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애국 대우는 무역을 할 때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외되면 관세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연간 150조 원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하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나토 국가에서도 최애국 대우를 잃게 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동안 몸집을 불러온 중국은 내심 이제는 미국과 한번 붙어볼 만하다며 등소평이 말했던 향후 100년 동안은 미국 앞에서 찍소리도 내지 말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도강양해를 벌이고 되돌아보려고 했지만 미국의 돌격 앞으로 오라는 수신호에 맞춰 동맹국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바로 인접해 있는 한국, 일본 또한 신속하게 동맹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며 열심히 손익계산서를 내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만약 이번 전쟁에서 패하고 퇴각했을 경우 향후 재편되는 국제사회의 질서가 중국에게는 결코 유리한 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 중에 한 명인 라부강은 러시아가 패했을 때 중국에게 미치는 다섯 가지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해당 영상은 현재 중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如果俄罗斯最终失败，最可能的直接结果是普京下台，与乌克兰一样，亲西方的傀儡政府上台，那么俄罗斯就会最终变成美国阵营的最强大阵员。 俄罗斯就可能最终成为中国的对手。如果俄罗斯最终失败，俄罗斯就可能会成为北约成员国的一员。强大的俄罗斯军队就会从解放军的友军变成最强大的对手。
是直接部署在驻俄边境线之外的最强大军事力量，对中国构成最严重的军事威胁。如果俄罗斯最终失败，中国依赖的俄罗斯石油和天然气供应就会受到极大威胁，它可能随时断供，随意涨价。如果俄罗斯最终失败，蒙古也将彻底倒向西方，中蒙边境之外将会部署 北约军队。如果俄罗斯最终失败，中亚那五个斯坦国家同样也会被北约收编。中国“一带一路”就将基本荒废，甚至彻底搁浅。如果俄罗斯最终失败，印度、尼泊尔、阿富汗、老挝、缅甸、越南、泰国等等这些国家倒向西方对抗中国的可能性很大，菲律宾也会成为墙头草。那么 中国就将面临四面被包围封锁的高度危险环境当中，而这一切就是美国挑起俄乌战争的第二步和第三步战略目标，终极目标是废了中国。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번 달 16일 러시아의 국가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러시아가 손을 벌릴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하자 러시아산 원유는 갈 곳을 잃었으며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에너지들은 거대한 공장인 중국이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중국에겐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러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서방의 기업들도 탈러시아가 진행되자 지금 러시아는 무주공산이며 중국 기업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현재 미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필살기를 동원해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자신들이 대만에 무력행동을 감행했을 때 진정 무서운 것은 미국의 칠함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적 지지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소개한 중국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킨 해당 영상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러시아가 질 리가 없어. 아니, 러시아는 지지 않아. 만약 러시아가 실패하면 중국이 마주하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야. 이제서야 사태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나오네. 가정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중국이 러시아 도와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푸틴이 핵미사일 버튼 누를 것 같아. 일리 있는 말이지만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중국은 그 무엇도 무섭지 않으니까.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도의 길을 걷기보단 확실하게 러시아를 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러시아와 중국이 없었다면 세상 모든 국가는 미국의 노예가 됐을 텐데.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나토가 해산되고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길 바래. 중국은 러시아를 보며 열심히 주판화를 튕기고 있겠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국면이 결코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